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 시간 첫 보도한 기독 CEO 모임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대구에서 부적절한 종교 모임을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순수한 종교 모임이라고 하지만 이익 집단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꿈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2009년 대구 고검장 시절 직접 만든 대구 기독 CEO 클럽 회원은 누구나 알만한 기업 대표와 군 장성, 기관장입니다. 고검장 뒤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 황 전 총리가 이른바 토호 세력으로 볼 수 있는 CEO들과 클럽을 만들어 교류하고 있는 게 공직자 윤리에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에 정치적 모임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순수한 우리 기독, 지금 기독 모임입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썩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그 모임에서 좀 느낌이 있었어요. 뭐 기관과 관련된 보고라고 할까, 동정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모임 초창기인 2010년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임을 주도한 한 회원은 각계각층 CEO가 모여 다양한 정보가 오간다며 정보를 공유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익집단처럼 비칠 수 있는 말이 나오자 인터뷰에 응한 당시 황교안 대구 고검장은 서로의 도움에 대해선 자세하게 말하기 곤란하다며 회피합니다. 초창기 회원이었던 고위공직자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일 때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황 전 총리는 대구 기독 CEO 모임은 순수 종교 모임이라고 주장합니다. CEO들 중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로 순수하게 기독교인들이 지역사회에 헌신하자 이런 마음으로 만든 조직이에요, 단체예요. 해당 신문 인터뷰에서 황 전 총리는 지역 경제가 어려워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대구 기독 CEO 클럽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공직자 윤리에 맞냐는 지적에 이어 이익 집단 운영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한다며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데 도로 친박당이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친유승민계 복당이 잇따라 거부되면서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계파가 여전한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당 불허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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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걸 전 의원 지지자들이 한국당 대구시당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중앙당 비대위가 대구 동구갑 조직위원장으로 유성걸 전 의원을 선정했지만 대구시당이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해 인적 쇄신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혁신을 강구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성걸뿐 아니라 경남에서는 친유승민계인 조혜진 전 의원도 복당이 거부됐습니다. 유승민에 대한 반감이 큰 친박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천 못 받아 탈당하고 소득 출마하고 지방선거 다 그 사람들 진두지휘잖아. 다 형들하고 심각하게 대립했는 사람 자기가. 경산에서는 윤도현 전 청와대 수석이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시끄럽습니다. 윤 전 수석은 유성걸 전 의원 복당 문제로 논란인 동구갑 정종섭 의원 등과 함께 지난 총선 당시 진박 6인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혁신 비대위 쇄신 기준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둘째 진박 간별사에게 간택된 대구 6인의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말로는 보수 대통합을 외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 지지를 받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하고 친유승민계는 내치는 등 다시 계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해외 연소에서 추태를 부린 예천군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가이드가 미국 현지에서 소송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예천 군민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예천군의회 건물 안팎은 군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군민이 쓴 메모 쪽지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군민 108배에 이어 원로들까지 대국민 사과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군의원들은 셀프 징계를 내세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군민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농산물 불매 운동으로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의원들의 뻔뻔함은 그야말로 극에 달았습니다. 더 이상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예천 명예를 회복하는데.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과 예천군 의회를 상대로 가이드가 미국 현지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이드의 소송 대리인인 미국 로펌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용되면 국제관례상 우리 사법부가 집행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천군의회 점거농성장에는 전국에서 후원과 지지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개탄스러운. 법률상 임기 1년째인 7월부터 가능한 주민 소환에 대비해서도 준비를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구미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자며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 5개가 경쟁하고 있는데 구미시가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산업자원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0조 원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구미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며 바로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물론 시민들도 유치전에 동참했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쓰면서 유치 홍보를 하는 행사에 지금까지 시민 70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구미에 유치되는데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미 시내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에서도 유치를 바라는 시민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여기에 정치권도 SK하이닉스 공장을 유치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구미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국가 5산업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재료를 공급하는 SK실트론이 구미에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수도권에서 멀다는 점입니다.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자치단체는 경기도 이천과 용인, 청주, 구미에다가 충남도까지 가세해 5파전 양상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는 올해 상반기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를 장세영 구미시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SK 구미는 SK하이닉스 유치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년 전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우리 지방의 공업도시들이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었고 우리 구미는 수도권과 가까운 만큼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고 대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가고 또 해외를 이전하는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미의 어려움은 곧 대구와 경북의 어려움과 직결되었고 현재 대구 경북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SK하이닉스의 구미 유치를 통해서 극복해내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도시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더욱더 조건이 불리한데요. 특히 입지나 연구 인력 등 여러 면에서 조건이 불리합니다.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요? 사실 그 정주 여건이나 이런 문제는 수도권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는 50년 공업도시의 전통 위에 그동안 모바일 또는 여러 가지 전자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역량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미 SK실트론이라는 SK 계열사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LG와 삼성과 연관되는 인력들이 그 풍부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균적인 인력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번에
SK하이닉스의 금 유치에서는 저희들이 파격적인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30만 평의 공단을 제공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이미 보상이 끝난 원형지 100만 평을 무상으로 제공할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네. 통틀어서 저희들은 1조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SK하이닉스에 제공함으로써 SK하이닉스가 선택에 아주 유리한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지방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이런 연구 인력들의 정규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금시는 좋은 자연 환경을 이용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도시로서의 개선과 나아가서는 발전을 통해서 정주권 향상과 그것이 가져오는 도시 이미지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정치권과의 공조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예. 보관이랄까요? 여당 프리미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시도민들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저 구미시장이 가지는 여당 시장으로서의 특별한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어제도 산업자원부를 방문해서 구미시의 요구 조건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중앙의 요로를 방문해서 구미시로 이 SK하이닉스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작정입니다. 나아가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우리 구미시로 SK하이닉스 유치가 필요한 이유, 나아가서는 그것이 대구 경북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설득하고 지원을 얻어낼 작정입니다. 네. 유치에 실패한다면 다음 전략 있으신지요? 실패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도시민들이 이번에 SK하이닉스의 금 유치에 대해서 거는 기대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마침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대구시장님도 크게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실패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 나가서 좋은 결과로서 보답해야 되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 전에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의 농협 임원들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농협 안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된 농협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2017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태국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유흥비를 공금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적한 사람은 조합장 이사 등과 함께 견학에 참여했던 임원입니다. 다른 회의록에는 조합장이 법에 가서 안 했다고 하면 된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돼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은 네. 그 정황이 거의 드러나가 있겠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걸 나오고 있겠지요. 다른 폭로도 나왔습니다. 유흥업소에 갔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현지 가이드에게 돈을 받았는데 성매매 비용을 되돌려 받았다는 겁니다. 땅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이드가 백단을 수령합니다. 그러고 난 뒤엔 다른 사람들은 천천히 나왔고. 유흥업소는 갔지만 성매매한 적이 없고 모든 게 조합장 선거를 앞둔 음해성 폭로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아닙니까? 유흥업소 아닙니까? 그거 갔다가 고인 갔는 거에 들리는지 그죠? 성매매 혜택하는 거 그거는 없고 그냥 그거 들어갔다 나왔다. 조합장과 이사 5명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얼마 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경비 1,390여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부적절하게 쓴 건 아닌지 경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돼 견학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관련자 진술 외에 회의록을 확보해 성매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진실 공방 속에 검찰이 어떻게 결론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달서구청 간부들이 상습적으로 구청장 씨를 찾는 특정 민원인에게 주기 위해 불우이웃 돕기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돈을 거뒀다는 대구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달서구청의 행위는 성금 유용 등 실정법 위반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해 직원들로부터 불우이웃 돕기 성금 1천만 원을 거둬 토지 보상 의무에 불만을 품고 1년 이상 구청장실을 찾은 특정 민원인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문화방송 등 지역 16개 문화방송이 공동 기획한 지역 독립 선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년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독립선언은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원인과 과제를 알아보고 선진국 사례 소개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영천경찰서는 억대의 과수원 폐원 보상금을 가로챈 영천시 공무원 50살 A씨를 사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도과수원 폐원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본인과 지인의 이름으로 보상금 1억 2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천시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이 일부 드러났지만 영천시는 감춰왔습니다.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에서 벌써부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지금까지 불법 사례 4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9건은 경고했습니다.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4건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불수 남영조 대표가 300만 원, 대가주유소 이육상 대표도 300만 원, 성주군 대가면 고소해 농장에서 100만 원, 성주군 대가면 청매암 정도스님과 청매암 나눔회 회원들이 230만 원, 성주군 벽진면의 정옥진 씨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